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계란이랑 어묵 있거든. 계란 안녕 계란 여러분 뭐하세요? 여러분 뭐하세요? 누구지? 저요 K입니다. 퇴근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김밥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원래 참치김밥을 먹고 싶었는데 참치가 없어서 오빠가 어묵이랑 계란김밥 중에서 계란! 계란김밥이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 끝나가지고 너무 밝을까? 어머머 안되겠다. 오늘 날씨가 좀 어두워가지고 차 안에 불을 켰거든요. 근데 좀 또 너무 밝네. 계란김밥 시켰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저 이제 끝나가지고 집 가요. 퇴근길. 오늘은 촬영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집에 갑니다. 오늘 안 더워요? 아니요 오늘 되게 시원하던데. 오늘 그냥 제가 셔츠 하나만 입고 나와가지고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네 저는 김밥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브이앱을 올해는 못해서 5시 반에 또 소울 언니 브이앱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소통하려고 켰어요. 한 25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떡소떡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에휴. 오늘 더웠어요? 아 내가 실내에서만 있어서 그런가 봐.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 오늘 튜토리얼 촬영했어요. 지금 컵라면 먹고 있어요? 아이고 밥 먹지. 저처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우유는 집 가서 마시려고요. 김밥이랑 우유는 제가 먹어봤는데 좀 안 어울리더라고. 오늘 옷 이뻐요? 아 진짜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오늘 그냥 흰 블라우스에 그냥 스카프. 이거 튜토리얼에서 선물해주신 그 스카프 됐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비밀입니다. 촬영 끝났어요. 오늘 진짜 일찍 끝났어. 촬영 하러 가는 중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버거랑 우유 먹었어요. 맞아 이거 햄버거랑 우유 되게 잘 어울린다요. 저도 그래서 햄버거에 우유 먹는 거 되게 좋아요. 제가 요새 잠깐 그 수제버거에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수제버거에 우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뭔가 캔젤럽 감성이요? 오늘 날 좀 교복같이 입어서 그런가? 셔츠에 이렇게 스카프 하니까 고등학생이라도 믿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Hello K, good evening. I love you. I love you more. 김밥은 그냥 전 생수에 먹는 게 좋아요. 띠아모, 와 감사해요. 언니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아! 오늘의 TMI 생각났어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잘 티가 안 나네. 오늘 좀 새로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티가 안 나네. 실제로 보면 티가 나는데 오늘 쌤이 좀 메이크업을 다르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을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언더 느낌을 다르게 했는데 언더 속눈썹도 붙였어요. 티가 잘 안 난다.
오늘 메이크업에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햄토리. 저 햄토리 같아요? 햄토리. 맞아, 저 그거 방가방가 햄토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 도토리 먹는지. 아, 도토리인가? 아니 아니야, 도토리 아니야. 해바라기 씨 먹는지. How are you, 언니? I'm fine. I'm happy. But I'm hungry. I'm waiting for 김밥. 그래, 달라 보였어? 아, 그래, 좀 다르지. 오늘 좀 메이크업 다르겠어. 보석같이 예뻐요? 어머, 고마워요. 아, 김밥 왔다. 감사합니다. 김밥은 제가 브이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앱을 얼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1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끌려고요. 평상시에는 애교살을 더 부각시켰다면 오늘은 아래 눈썹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소에는 애교살에 맞을게요. 여기 펄 같은 거를 가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이 좀 부각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펄감을 하나도 안 줬어요, 메이크업에. 제가 김밥을 진짜 좋아해서. 저 그래서 김밥도 서울 3대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 가볼 예정입니다. Who is driving the car? 하태님이 운전 중입니다. 네, 캥토리얼 게스트는 비밀. 이거 살짝 좀 브이로그 느낌인데? 케이캠? 안녕하세요, 케이캠. 이거 살짝 지금 이 구도 되게 셀프캠 그 느낌이야. 브이로그. 그래서 3대 좋아해요. 그래서 3대 맛집 이런 거 다 하나씩 가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지연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 줄게. 내 관심 받아라. 수제버거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쉑쉑버거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요새는 홍대에 더 페이머스 버거라고 그 로꼬님이 하시는, 래퍼 로꼬님이 하시는 햄버거 집인데 거기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쉑쉑버거는 저희 동네에 없어서 자주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게 배달도 되니까 저희, 그래서 가끔 배달도 시켜먹고. 그래서 엄마도 그때 하나 사드렸는데 엄마도 너무 맛있다고. 전자레인지 돌려먹어도 맛있다. 저는 매일 케이 누나를 기다렸어요. 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10분 뒤면 소울 언니 브이앱이 있기 때문에 진짜 5분밖에 못하겠다. 오늘은 진짜 짧게 하고 제가 조만간 빨리 또 찾아올게요. 오늘 그냥 얼굴 도장 찍은 느낌.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퇴근. 저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또 일정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서울 3대 김밥이 하나가 그 이수 쪽에 있는, 이름이 소풍관, 아니 그건 제주도니까. 그 김밥집 이름이 기억이 나네. 제가 먹어보고 후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아직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TMI 아까 얘기했지롱. 메이크업의 변화. 윙크 해주세요. 제가 김밥 맛집, 네,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줄 맛집인지. 저녁 메뉴 추천?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좀 삼겹살 이런 것들. 지글지글.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거. 삼겹살. 삼겹살에 김치, 묵은지 딱 구워가지고 맛있겠다.
오늘 복장이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핀셔츠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평범한 건 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 김밥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참치 김밥을. 아, 소고기 김밥도 좋아하는데 거의 참치 김밥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해주는 소고기 김밥은 정말 맛있어. 걸스카우트 같아요. 어, 그러네. 좀 살짝 걸스카우트 느낌인가. 식단 조절 어떻게 해요? 식단 조절? 저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잘 못해서 최대한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를 포기를 못해서 차라리 고기를 많이 먹고 빵이나 떡, 쌀 이런 걸 좀 줄여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 얼마 남았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5분 뒤에 가야 되네요. 케이언이 염색 색깔 추천해줘요. 가을이니까 그냥 톤 다운한 게 예쁜 것 같아요, 요새는. 차분한 거. 어, 저탄고지. 어, 그게 좋지. 오늘, 예, 오늘은 입술 핑크색.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Finger heart, please. Finger heart.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린이날? 에? 뭐라고? 립스틱이요? 립스틱 오늘 쌤이 뭐 발라주신 건데. 처음 발라주신 거여가지고. 되게 립밤 같은 재질이었어. 아, 제형이었어. 지연 누나는 좋아하는 폰 케이스 있나요? 가죽이라던가 투명 케이스라던가 하드 케이스라던가. 어, 저는 케이스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립톡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립톡에 거울 달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울 보기 편해서. 저는 케이스 욕심 없어요. 그냥 그립톡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톡이 자주 바뀌는 것도. 케이스는 그냥 튼튼한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전 그립톡. Enjoy your meal. Thank you. Bye bye, sweet girl. 아직 안 갈 건데.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3분이 더 있다고요. 3분 뒤에 진짜 가야 되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짧게라도 와서 좋았어요. 한 15분 가량 브이앱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원래 아쉬울 때 떠나야 또 보고 싶은 법? 저를 더 보고 싶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녁 꼭 챙겨 먹고. 시간 진짜 빠르다. 케이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울 언니 브이앱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 오늘 하루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케인 이제 갈게요. 캥바. 30분까지 해야 돼. 30분까지? 안 돼요. 그래도 언니 준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5분 내에 딱 지금 15초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어,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다음 브이앱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뿅. 아쉽지만 안녕. 뿅.